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볼보 자동차가 미국 IIHS의 충돌 테스트에서 5개 모델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15개 차종 모두, 그러니까 전차종이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을 사서 타고 있잖아요. 평소에 타고 다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타는 뭐 용도로 쓰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뭐 사실 좀 뿌듯하기도 했고요. 볼보의 소식을 들으니까 저 IIHS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 그리고 자동차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동차의 역사는 사실 사고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1769년 퀴뇨의 증기기관차, 이게 사실상 세계 최초의 자동차인데 내연기관이 아니라 증기기관을 썼기 때문에 다들 벤츠가 최초인 줄 알죠. 어쨌건 이 차 시험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최고속도라 봐야 사람이 걷는 뭐 3-4km 정도의 속도가 나왔는데요, 커브를 틀지 못해 담벼락을 들이받고 넘어지죠. 뭐 되게 무겁기도 했고 브레이크도 없었으니까 뭐 당연히 사고가 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최초의 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도 증기기관차는 과열이 돼서 폭발하거나 부딪히거나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도 안 좋은데 달리기 시작하니까 뭐 사고는 항상 일어났죠. 안전벨트는 당시에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은 운전자는 뭐 휙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그 뒤로도 사실 자동차는 부자들만 타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다가, 경기에 나가는 스포츠용 이런 거이기도 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 세계의 대중적인 물건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도 이때 시작된 거죠. 1959년에 3점식 안전벨트, 볼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해서 특허를 공개했죠. 지금 모든 차에서 쓰는 바로 그 방식인데요. 그전에도 안전벨트가 없던 건 아닙니다. 2점식으로 하고 이렇게 허리만 두르는 이런 방식이 있었죠. 이 3점식 안전벨트가 역사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의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안전벨트 역시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튕겨나가거나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거죠. 뭐 여담이지만 안전벨트 역시 뭐 많은 기술들처럼 비행기에서 넘어온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비행기 조종석에도 안전벨트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쟁하면서 급히 방향을 바꾸거나 막 이렇게 거꾸로 회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종하던 사람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묶어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나온 거고요.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건 자동차의 사고, 그 중에 충돌 사고에서도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안전벨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사고는 계속 일어났고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보다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볼보 자동차는 1970년에 교통사고 조사팀을 회사 내에 꾸리고요. 본사 인근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처럼 출동을 해서 사고를 분석했어요. 뭐 얘기가 기승전 볼보로 이어지는데, 사실 볼보를 1년간 타면서 다른 볼보 자동차들의 사고 소식을 보면서 아, 좀 안전한 차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볼보의 IIHS 최고 등급 이야기,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소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볼보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볼보의 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1982년 볼보가 만든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격이 명확하죠.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생산에 반영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한 차를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82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는데요. 80년대 보고서 중에 보면 사고가 나면 자동차 정보, 사고 당사자 인터뷰, 그다음에 병원 기록, 경찰 기록을 모아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이건 역시 더 안전한 차를 만드는 데 쓰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볼보의 1982년 측면 충돌 사고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트럭과 충돌, 혹은 승용차끼리 충돌, 혹은 기둥과 충돌했을 때, 옆으로 충돌했을 때의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디를 다쳤는지도 분석을 한 거죠. 앞에서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본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1982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IIHS, 이번에 볼보가 전차종 최고 등급을 받은 그 비영리 기관, 여기서는 측면 테스트를 평가 항목에 넣은 게 무려 2003년입니다. 20년 전에 볼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차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했는데 IIHS는 20년 뒤에 테스트 항목을 만든 거죠. 비슷한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IIHS에서 지붕 강성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차가 전복되거나 하면 지붕 강성에 따라서 승객석의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2003년 IIHS 평가 항목에 추가된 거죠. 당시 미국에서는 SUV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 높은 차, 차체가 높은 차들이 많이 구르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볼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1999년 롤오버 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차를 개발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죠. 그 뒤로 볼보는 자체적으로 차를 옆으로 던져서 굴리는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전에도 비슷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만 봐도 IIHS보다 먼저 4년 먼저 나온 보고서인 거죠.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볼보는 1970년에 교통사고 조사팀을 꾸렸다고 했는데 미국 IIHS는 훨씬 늦게 등장해서 테스트도 늦은 거 아닐까?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 IIHS는 사실 1959년 설립한 기관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지금도 충돌 안전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차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망과 부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죠. 볼보의 이런 점은 좀 놀랍긴 하잖아요. 미국의 비영리 기관보다 훨씬 먼저 자동차의 충돌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IIHS의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였는데 2012년에 도입했는데요. 차의 바퀴 쪽 일부만 충돌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뭐 사실 범퍼, 타이어, 펜더를 이어지고요. 바로 운전자의 왼쪽 다리로 이어지는 공간을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굉장히 미흡한 취약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볼보의 출시한 지 10년 된 SUV XC90 1세대 모델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다른 차들은 뭐 줄줄이 너무 가혹한 테스트야, 이런 걸 갑자기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냥 볼보 혼자 합격해버리죠. 이걸 뭔가 특별한 사건으로 보면 볼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는 이미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고와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차 속에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볼보가 미국 IIHS의 충돌 테스트에서 전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았고 이게 자동차 브랜드 사상 뭐 거의 최초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건데요. 뭐 볼보가 차종이 별로 많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안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인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아, 근데 뭐 이게 그냥 볼보 타는 입장에서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중고차 값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뭐 그런 건 영상은 아닌데 아무튼 뭐 기분은 좋네요.